노인층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. 당뇨병과 암 등 각종 병을 고칠 수 있다며 속옷 한 벌에 33만 원씩 요구하고 있는 현장을 하영광 기자가 잠입 취재했습니다. 아파트에 방문 판매점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다는 곳을 찾았습니다.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말하자 한 남성이 판매하는 제품의 효과를 설명합니다.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. 이미 옛날에 다 증명된 거야. 암에도 좋고 면역도 좋고 파킨슨 자가 면역질환 통증. 만병통치약처럼 설명되는 이 제품은 러닝과 팬티 같은 속옷입니다. 전기 저항기를 옷에 갖다 대며 옷의 효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에너지가 10에 이상 나오네. 내 몸은 10에 5성 나오니까 한 11분만 붙는 거죠. 내 몸의 에너지보다 100배, 1000배 강한 옷을 입으니까 내 몸에 그냥 탁 나쁘는 거예요. A 씨는 지인을 따라 밥을 먹으러 갔다가 사실상 강매를 당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속옷이 너무 조이는 탓에 오히려 몸에 물집이 잡히는 등 건강이 나빠졌습니다. 당뇨, 혈압, 고지혈증, 목 디스크, 허리 디스크, 천식 다 고쳐준다고 했어요. 지금 약을 좀 지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알거집니다.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속옷 세트의 가격은 무려 130만 원입니다. 제가 들고 있는 8만 원짜리 양말은 한 번밖에 착용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보풀이 생겼을 정도인데요. 업체는 이 속옷 세트가 당뇨와 암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. 이들은 속옷 착용 30분 만에 허리가 펴지고 3주 만에 방광암이 완치됐다며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. 각종 특허를 확보했다는 이 의료기기 속옷. 하지만 식약처 확인 결과 이 업체 이름으로 등록된 의료기기는 없었습니다. 호남이 기반인 해당 업체는 전국의 체인점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KNN 하영광입니다.